충북 청주와 제천을 잇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일부 구간이 착공 7년 만에 개통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충북 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를 따라 차량이 막힘없이 달립니다. 충북 청주시와 제천시를 잇게 되는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입니다. 고속화도로 57.8km 가운데 일부 구간이 착공 7년 만에 개통했습니다.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서 증평군 도안면까지로 개통 구간 길이는 12.1km입니다. 그동안 상습 정체를 겪던 구간을 피하게 돼 청주와 음성 간 통행 시간이 15분 줄었습니다. 증평군에서는 차량 교통 정체가 심했는데 그것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 외 지역, 북부 지역 같은 경우도 최소 10여 분 이상 단축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고속화도로 사업이 충청북도 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건 지난 2004년. 하지만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다가 2017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구간을 시작으로 각 구간이 차례로 개통돼 2026년 말에는 모든 구간에서 차량이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청주에서 충주, 제천까지 2시간 걸리던 게 1시간 2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단축한 건 15분 단축하게 됐는데 계속 15분 단축, 30분 단축, 40분 단축, 50분 단축 이렇게 단축되면서 반나절권이 아니라 1시간 내에 소통할 수 있는 거죠.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개통으로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는 1조 9천억 원. 충청북도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충북 북부 지역 경제 발전에 큰 효과를 낳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